Shut up and sit d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양이 얼굴 인식을 할 거예요. 아, 저번에 사람 얼굴 인식하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고양이를 인식할 건데 뭐 비슷해요. 그래서 고양이 얼굴을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뭐 눈이 어디인지, 코가 어딘지, 귀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 인식해가지고 제 고양이를 힙스터로 만들어 볼 거예요. 안경도 씌우고 8비트 선글라스도 씌우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캣 힙스터라이저입니다. 맨 처음에는 오픈CV에 캣 페이스 디텍션 하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봤죠. 봤는데 어우 잘 돼요. 그래서 얼굴 인식이 잘 돼가지고 실제로 제가 코드를 이렇게 똑같이 짜봤는데 특정 사진만 잘 되고 일반적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몇몇 사진만 잘 되고 대부분의 사진들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아 이거 직접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오늘 하려는 방법은 딥러닝을 사용할 겁니다. 딥러닝을 사용해서 여러 이미지에서 고양이 얼굴을 인식하고 심지어 고양이 랜드마크까지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캐그를 보다 보니까는 어떤 착한 분이 고양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9000개의 이미지인데 총 9개 점이 있다. 왼쪽 눈, 오른쪽 눈, 입, 그 다음 왼쪽 귀, 오른쪽 귀. 중국 사람이 만들어놓은 건데 만드느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걸 사용해서 고양이 얼굴 인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만들려고 하는 캣 힙스터라이저는 제 GitHub에 코드가 올라가 있어요. 제가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디립 팀에서 힙스터라이즈 your dog with deep learning. 얘는 이제 개의 안경을 씌우는 걸 했는데 엄청 잘 되죠? 막 이렇게 좀 디테일하진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안경을 기울어서 씌웠어야 되는데 그냥 씌웠죠. 제 코드는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들에서 이렇게 잘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저희가 오늘 사용할 모델은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할 건데 이제 구글에서 만든 모바일렛 V2를 사용할 겁니다. 오늘 사용할 파이썬 패키지들은 케라스, numpy, dlib, opencv 이렇게 다섯 개의 패키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글에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를 눌러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장해 줍니다. 압축을 풀어서 보시면 고양이 사진이 있고요. JPG 파일로 되어 있죠. 파일 이름과 똑같은데 뒤에 CAT만 붙은 스페이스로 분리된 19개의 숫자들이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맨 앞에 9는 9개의 점이 있다. 그 다음부터 두 개씩 잘라서 읽는데 왜 두 개씩 잘라서 읽냐면은 첫 번째 점은 X고 그 다음 Y고 XY, XY, XY. 그래서 두 개씩 잘라서 읽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 데이터셋을 받으시면은 처음 확인하셔야 될 거는 데이터셋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양이 사진이 있고 이 고양이 사진에 대한 랜드마크 점들이 있고 고양이 사진이 있고 고양이 사진에 대한 랜드마크 점들이 있고 이렇게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어요. 눈으로 데이터셋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한번 파일을 로드해서 그려봅시다. 데이터셋의 파일 리스트를 읽어와서 하나씩 그려보는 거예요. 아까 캣이라고 끝난 파일을 읽어와서 판다스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제 읽어옵니다. 스페이스바로 분리된 읽어온 거를 9 곱하기 2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인티저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읽어오려고 해서 이제 OpenCV의 IM Read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읽어오고요. 비주얼라이즈를 하는데 이 랜드마크 9개 점을 CV2 Circle로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빨간색으로 그려지겠죠? 빨간색 그려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시키시면은 고양이 얼굴에 점이 찍힌 걸 볼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오늘 사용하려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한번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도도 높아질 뿐더러 내가 어떻게 익습을 시켜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데이터셋을 한번 확인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죠. 고양이 얼굴 인식 모델은 인풋으로 이 전체 이미지가 들어가요. 이 전체 이미지가 이미지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가로가 긴 이미지고 또 이런 이미지 보시면 정사각형 이미지죠. 정사각형 사진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 인식을 하는 모델을 만들 때는 이미지 크기를 고정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어떤 사진을 볼 때도 작은 사진을 보는 거랑 큰 사진을 보는 거랑 인식하는 능력이 다르잖아요. 막 엄청 큰 사진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에게 시야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딥러닝 모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이미지 막 큰 이미지 막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학습시키면은 헷갈려요. 이미지 사이즈를 고정시켜서 인풋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사각형 이미지를 이제 인풋으로 넣을 건데, 정사각형 이미지를 만들려다 보니까는 조금 애매해요. 이 이미지를 리사이즈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줄이면 이미지가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구겨지면은 인식하기 힘들겠죠. 막 구겨지고 막 옆으로 늘어지고 잘리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리사이즈 방식은 이런 가로로 긴 이미지는 요렇게 마진을 줘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만들 겁니다. 빈 공간은 색깔로 채워야겠죠? 흰색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고 검은색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는데, 이 빈 공간들을 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도록 할 겁니다. 빈 공간들을 검은색으로 다 칠해서, 빈 공간들을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서 최종적으로는 요런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제 똑같은 사이즈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모델의 인풋으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풋 사이즈는 224 곱하기 224로 이제 할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모델이 하는 역할은 얼굴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이렇게 얼굴을 찾아내는 모델을 만들 거예요. 모델의 아웃풋은 왼쪽 위 좌표 X1, Y1을 구하고 오른쪽 아래 좌표 X2, Y2를 구하는 아웃풋이 X1, Y1, X2, Y2 총 4개의 아웃풋을 뱉어낼 거예요.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 거고, 그렇게 이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얼굴을 잘라냅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잘라낸 다음에 얼굴에 랜드마크를 찾는 걸 만들 건데, 랜드마크는 9개의 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 9개의 점을 이 이미지에서 넣는 거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모델로 나눈 이유는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 종합도를 높이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큰 이미지에서 바로 랜드마크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보다 모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은 이미지에서 랜드마크를 찾는 게 더 수월하겠죠? 더 쉽겠죠? 그래서 작은 이미지에서 랜드마크를 찾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 만들 모델은 얼굴 영역 잡는 모델이에요. 머신러닝을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있죠.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건데 전처리 과정이에요. 이미지를 이제 모델이 잘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셋을 조물조물해서 모델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뱉을 이미지 사이즈는 224고요. 이미지를 읽어오는 경로는 원하시는 경로에 데이터셋 경로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파일의 리스트를 읽어옵니다. 다음 최종적으로 데이터셋들을 저장할 변수입니다. 이게 함수 하나를 작성해놨는데, 리사이즈 이미지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이미지를 리사이즈 하는 거긴 한데 약간 좀 특이한 점은 비어있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채워주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파일 리스트에서 파일을 읽어와요. .cat이라는 파일만 읽어오기 위해서 필터링을 한번 했고요. .cat 파일 안에는 이런 식으로 랜드마크들이 저장되어 있죠. 이 랜드마크들을 판다스로 이제 읽어올 겁니다. 스페이스바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바 세퍼레이터는 스페이스바 하나만 넣어주고요. 그래서 읽어온 것을 numpy array로 변환해 준 다음에 reshape을 해줘요.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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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도록. 이게 총 9 곱하기 2 행렬이 나옵니다. 9 곱하기 2 행렬을 랜드마크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켜놓고, 다음에 할 일은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예요. OpenCV의 imread 함수를 써가지고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아까 작성한 리사이즈 이미지, 이제 리사이즈 된 비율이고 이쪽으로 이동한 픽셀, 왼쪽으로 이동한 픽셀, 이건 최종적으로 리사이즈 된 이미지. 레이시오랑 탑 레프트를 받아오는 이유는 이미지가 리사이즈 되면서 랜드마크들이 변하잖아요. 위치가 변한 랜드마크 위치를 재계산하는 로직을 짜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BB는 바운딩 박스인데 이제 얼굴의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드마크들의 최소점 최대점. 최소점 같은 경우는 왼쪽 위고요. 최소점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죠. 최소점은 X1, Y1, 최대점은 X2, Y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이미지, 그 다음에 랜드마크, 바운딩 박스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라는 변수 안에 넣어주고, 이게 모든 파일을 이제 루프를 돌면서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일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셋이 전부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트레인 파일로 넘어가서 데이터셋을 로드를 합니다. X트레인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Y트레인에다가 바운딩 박스 레이블을 넣습니다. X테스트, Y테스트는 밸리데이션 할 데이터인데 우리는 여기까지를 트레이닝 셋으로 쓰고 여기 이 6번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쓰도록 하죠. 이거는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뭐 첫 번째 에폭에는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고 이렇게 밸리데이션 하고, 두 번째 에폭에서는 요거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쓰고 나머지를 트레이닝 셋으로 쓸 수도 있고, 세 번째 에폭에서는 요걸 밸리데이션 셋, 나머지를 트레이닝 셋으로 쓸 수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우선 귀찮으니까 요거를 트레이닝 셋, 요거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지정을 아예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트레이닝 셋하고 밸리데이션 셋을 지정해주는 곳이고요. 난 트레이닝 셋하고 밸리데이션 셋을 이제 255로 나눠줘서 이미지를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도록 만들어줘요. 뭐 이러면은 좀 더 계산이 좀 편해진다고 하네요. 모델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리쉐입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아까 224 곱하기 224였죠. 레이블 값도 리쉐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델을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이 모델을 정의하는 부분은 인풋을 지정해주고 인풋 사이즈는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 RGB 이미지 RGB 3채널과 3이고요.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할 건데 그 모델의 이름은 구글에서 만든 모바일넷 V2예요. 모바일넷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모바일에서 잘 빠르게 돌아간다고 해서 모바일넷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꽤 가벼운 편이에요. 파라미터 개수가 300만이고 핸드폰 이런 데 쓰기에는 무거운 사이즈거든요. 300만이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이즈예요. 뭐 어쨌든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 중에서는 이미지넷 모델 중에서는 모바일넷 V2가 가장 쓸만하고 가벼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바일넷 V2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include top. include top을 이제 false로 해놓은 이유는 true로 하면은 이미지넷을 output으로 내보내요. 1000개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우리가 풀 문제는 regression 문제죠. classification이 아니라. 그래서 include top을 false로 해주고 dense layer를 이어줄 거거든요. pulling max라는 거는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쓸 거냐 글로벌 맥스 풀링을 쓸 거냐를 지정해 주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글로벌 맥스 풀링을 쓸 거기 때문에 네, 맥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모바일넷 V2에서 나온 아웃풋을 이제 댄스 레이어에 넣어줘요. 128개짜리의 댄스 레이어에 넣고 그 다음에 렐로로 액티베이션 하고 64개의 렐로 액티베이션 그 다음에 아웃풋 사이즈만큼 이제 리니어 액티베이션 이거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다는 거죠. 아웃풋 사이즈만큼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사이즈는 바운딩 박스니까 4죠. X1, Y1, X2, Y2 이렇게 해서 모델이 완성이 되면은 모델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트레이닝 과정인데 저희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거고 로스는 민스퀘어드 에러 많이 쓰죠.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민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 피팅하는 과정인데 케라스 다큐멘테이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코드 자체는 이제 60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은 모델 트레이닝이 완성되고 50번의 에폭을 돕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랜드마크를 전처리하는 과정인데요. 똑같아요.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온 다음에 리사이즈하고 검은색으로 채우는 부분 똑같은 함수고요. 랜드마크 읽는 부분도 똑같고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달라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페이스 사이즈를 구해요. 랜드마크의 최대점 최소점을 빼가지고 얼굴의 사이즈를 구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중에 제일 긴 거를 얼굴 사이즈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이 센터에서 얼굴 사이즈 0.6만큼을 새로운 바운딩 박스로 지정을 해놨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얼굴을 자를 때 레이블링 된 데이터로 이렇게 자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면은 랜드마크가 만약에 요 바운딩 박스를 넘어간 경우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영역을 좀 넓게 준 거예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영역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줘가지고 바운딩 박스를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랜드마크를 찾을 수 있도록 느슨하게 잘랐어요. 이미지를 레이블링 된 것보다 느슨하게 잘라서 0.6만큼 느슨하게 잘랐죠. 로버스트하게 다 잘 찾을 수 있도록 했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는 값을 없애도록 했어요. 랜드마크의 위치를 약간 조정시켜줘야 되는데 원래 레이블링 된 데이터는 왼쪽 귀에 랜드마크가 이쪽을 0,0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는 요 이미지가 아니라 자른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쓰기 때문에 여기를 0,0으로 하는 랜드마크의 좌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의 왼쪽 위 값을 빼줘가지고 새로운 랜드마크를 재정의해줍니다. 그 다음은 뭐 이미지 불러오고 이미지를 자르는 과정이에요. 뉴 이미지에다가 이미지를 잘라서 넣고요. 리사이즈 하는 과정은 똑같고 리사이즈를 하게 되면 하고 나서는 또 이제 리사이즈 한 만큼 새로운 랜드마크를 재조정해줘야 되겠죠. 데이터셋에 똑같이 랜드마크 이미지 그 다음 바운딩 박스를 넣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전처리가 끝나요.
전처리가 끝나면 랜드마크를 트레이닝 시켜주는 코드를 한번 봐야겠죠. 랜드마크의 아웃풋은 18개입니다. 18개인 이유는 아웃풋이 9개의 점이고 그게 XY로 이렇게 두 개씩 있으니까 2 곱하기 9는 18개죠.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X-Train, Y-Train에다가 예, 데이터셋을 넣어줘요. X-Train에는 이미지를 넣고요. Y-Train에는 랜드마크를 넣겠죠. 밸리데이션 셋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부분은 다 똑같고요. 똑같고 인풋도 똑같죠.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 모델은 마찬가지로 모바일랩 V2를 쓸 겁니다. 여기도 아까 얼굴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도 똑같고 마지막 다른 부분이 아웃풋 사이즈죠. 아웃풋 사이즈 이번에는 18개를 씁니다. 그래서 모델을 정의해주고 트레이닝도 똑같아요.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면 두 개의 모델 완성! 고양이 사진에 안경을 씌우는 부분은 개념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동작하는 부분은 코드를 참고해주세요. 실제로 모델이 잘 학습을 해서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요점하고 요점이 0번점, 1번점이에요. 0번점, 1번점을 구한 다음에 0번점과 1번점의 중심에 안경을 놔요. 안경의 크기가 조금 안 맞으니까 0번점과 1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이 거리의 2배 크기로 안경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각도가 안 맞죠? 각도가 안 맞으니까 0번점과 1번점의 각도를 구해서 그 각도만큼 회전을 시켜주는데 회전을 시켜줄 때는 OpenShift의 Warp Affine이라는 함수를 써요. Shut up and sit down.